저번 시간 코드에 계속 이어서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걸 추가를 해볼게요. 일단 화면에다가 갤러리 버튼 하나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클릭이 제대로 안 되네. 컨스트레인트 위쪽은 이렇게 연결하고, 얘랑 얘 가로측은 그냥 그 체인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쪽 클릭, 체인, 크리에이트 호리존탈 체인. 다음에 얘가 아이디가 버튼 갤러리네요. 텍스트에는 갤러리. 자, 화면은 준비가 됐고 코드로 돌아가 볼게요.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가서 이걸 그냥 set view라고 할걸 괜히 init view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름을 바꿔보는 게 공부하실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책이랑 코드랑 비교해 보시면서 이 부분의 이름이 다르구나 인지만 하실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저 버튼이 6번인가? 5번까지 했나요? 4번까지 했나? 4번까지 했군요. 여기가 5번. 갤러리 버튼이 클릭되면 갤러리를 연다. 그래서 바인딩 점 버튼 갤러리 점 셋 온 클릭 리스너가 있으면 갤러리를 열어줄 거예요. 이때 갤러리 같은 경우는 권한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공용 저장소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체크를 했으니까 여기서 굳이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체크를 해줄까요? 체크를 해주는 것도 괜찮겠는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체크 이렇게 하면 또 코드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오픈 갤러리. 이건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펌 스토리지 있으니까 펌 갤러리 추가한 다음에 갤러리 승인 됐을 때만 어디 갔지? 여기서 요 리퀘스트 코드에 추가해서 오픈 갤러리를 호출하는 형태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책에 있는 대로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펀 오픈 갤러리 버튼이 클릭되면 갤러리를 여는데 갤러리 여는 코드는 또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인텐트는 인텐트를 만들 때 인텐트 점 액션 픽이라면 액션 픽 왜 안 나와? 액션 픽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거기에 뭘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선택창에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intent.type에다가 mediaStore.images.media.type라고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 인텐트를 넘겨주면 되고요. 리퀘스트 코드를 저희가 아직 쓰질 않았네요. 보니까 여기 리퀘스트 코드를 req 갤러리 12번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req 갤러리 요렇게 가지만 하면 아까 이 갤러리 버튼이 눌러졌을 때그 선택하는 창이 뜨게 되고요. 다음에 사용자가 선택을 하게 되면 카메라를 찍었을 때와 똑같이 온 액티비티 리절트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6 갤러리에서 선택 후 호출된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코드를 추가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긴 저는 그냥 둬야 되겠구나. 미리 보기 쓸수 있게 두고 웬 코드에서
REQ 갤러리이면 갤러리에서 선택된 값을 요 이미지 프리뷰에다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어디로 넘어오게 되냐면은 역시 똑같이 넘어오는데 코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점 데이터 여기로 넘어와요. 기존에는 프리뷰에서 미리 보기 할 때는 데이터의 엑스트라스에서 꺼냈잖아요. 갤러리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를 꺼내면 여기에 URI 형태로 이미지 주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꺼내서 레스코프를 사용해서 이미지 주소를 그냥 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인딩 점 이미지 프리뷰 점 셋 이미지 비트맵이 아니라 셋 이미지 URI를 쓰시면 됩니다. 갤러리에서 가져올 때는 왜냐하면 저장 과정이 필요 없어서 그래요. 이미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에 URI만 있으면 되니까 요 아래 위 코드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실행을 해보면 갤러리를 클릭하면 갤러리가 불러져요. 그리고 내가 선택할 이미지를 이렇게 체크하면 세팅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랑 갤러리를 이제 다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